네,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바라의 티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와 둘이 함께하는 리뷰는 거의 뭐 보드죠. 네, 오늘도 같이 보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그이 아예 보드 자체가 페달 트레인에서 락보드로 그렇죠. 바뀌면서 저희가 버전업된 새로운 보드들을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락보드의 어떤 뭐 장점을 살리면서 네. 그리고 기존 것들과 조금 차별화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옵션의 디테일을 조금 더 드리는 네.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버전들을 좀 이렇게 세분화하고 있는데 락보드 이거 좀 생소하신 분들은요. 그 이거 먼저 보시기 전에 락보드만 단일 그냥 악기로 리뷰를 한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락보드 리뷰를 먼저 보고 오시면은 훨씬 더 새롭게 바뀌는 보드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저희가 원래 계속 소개해드렸던 버전 2 모델들은 락보드로 바뀌면서 락보드의 가격이 페달 트레인보다 약간 낮다 보니까 그죠. 거기서 저렴하죠. 생기는 약간 여윳돈이 있잖아요. 그 네. 여윳돈을 가지고 페달 중에 하나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페달을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여윳돈을 가지고 이 실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투자한 그런 네. 버전업 모델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스탠다드 시리즈는 완전히 다른 악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네. 될것 같아요. 기존에 원래 버전 1과 2에서 저희가 뭐 많이 달라져봐야 뭐한두 개, 세 그렇죠. 개,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0%, 네. 많아야 40%, 한요 정도 선에서 저희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랑 뭐 같은 게, 다른 보드에 다른. 네,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TS9 빼고 나머지가 싹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원래 보드랑 그냥 다른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래 보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약간 버전 2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올인원 스탠다드 1기가 있었고 지금은 그냥 올뉴 스탠다드로 완전히 라인 자체가 그렇죠.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보드 스탠다드가 이 모델로 이제 아예 완전히 대체가 되게 되는데 기존의 스탠다드 모드에 기조가 뭐였냐면은 정말 스탠다드라는 말에 맞춰 갖고 완전히 베이직한 거 네. 우리가 잘 알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뭐 팩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새롭게 발굴한 그런 가성비가 훌륭하고 약간 하이엔드급의 부티크 이펙터들 말고 예전부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보스나 MXR이나 뭐 이런 그렇죠. 정말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클래시컬한 보드들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톤이 알기 쉽고 명확하고 베이직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좀 하이엔드급 이펙터로 조금 대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나는 예전에 그런 베이직한 사운드가 너무 좋은데 그건 이제 못 맞추냐? 아닙니다. 예전에 버전 1 베이직 사운드로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거 주문하시면은 바로 또그 기존의 MXR 페이지 90과 그리고 보스의 DD7 슈퍼 코러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기존 스탠다드 보드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뭐가 뭐로 네, 한번 바뀌었는지를 쭉 알려드릴게요. 살펴볼게요. 다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보드가 저희가 클래식 주니어 SC 페달 트레인 사용하고 있던 게 락보드 쿼드 4.1 그리고 락보드 트레이로 바뀌면서 시옥스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서플라이 부드랩 파워 2 플러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클래식 주니어 SC가 정가 기준으로 223,800원, 할인가 179,000원인데 요게 정가 기준 174,000원, 139,000원. 약한 4만 원 정도에서 트레이까지 해도 한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다운이 되면서 근데 실제로 페달 가격 자체는 20만 원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23만 원어치를 여기다가 업그레이드에다가 쏟아부었다는 얘기가 돼요. 아예 이 EP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18만 9천 원,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이뭐 남는 돈을 거의 뭐 이거 하나에다가 다 때려 박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성비 좋은 EP 부스터 익조틱의 모델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또 새로 생긴 모델이 원래 리버브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페이스업 멀티펑션 리버브가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크런치 박스가 MXR의 슈퍼 배드스 디스토션 M75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튜브 스크리머 TS9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DD7 딜레이가 왈루스의 ARP 87 멀티펑션 딜레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코러스가 원래는 보스의 코러스 CH1 코러스 1이었는데 이게 MXR의 아날로그 코러스 M234로 바뀌었고요. 튜너가 보스의 TU3 모델에서 TC 일렉트로닉스의 폴리튠 3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스탠다드에서 엄청나게 바뀐 거기는 한데 사실 바뀐 애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다른 보드에선
잘 찾아볼 수 있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스탠다드 원래 모델이 너무 베이직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너무 베이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이펙터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변화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스탠다드지만 사운드의 기조는 완전히 달라졌다. 조금은 좀 고급스럽고 그리고 좀 바다가 발려 있는 네, 요즘 트렌드 사운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과연 네. 그 20만원이 올라간 돈값을 하는지 그렇죠.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들어볼까요? 뭐 일단 뭐 EP부스터부터 네 EP부스터부터 네. 자 일단 볼륨 페달이 달려있기 때문에 네, 이 볼륨도 그렇죠. 상당히 좋은 볼륨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이 쓰는 볼륨 페달이죠. 그렇습니다. 가성비로 가장 좋은 볼륨이고 여기 원래 와우가 있었는데 와우가 볼륨으로 대체된 거니까 네. 와우는 여러분들이 하나 그냥 갖고 계시는 그냥 단일 와우를 옆에다 추가해서 사용을 네네네. 하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사운드 이 정도에서 EP부스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리가 되게 굵어지죠. 짱짱하게 올라가죠. 10시만 돌려놔도 확 튀어올라요 정말. 네, 알맹이가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살죠. 자 이번에는 TS9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이게 부스트가 전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부스트를 확 튀게 해주면은 개인 부스트가 먹게 되죠. 네 이번에는 여기다가 TS9 빼고 슈퍼베이스로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개를 동시에 열어서 인양을 좀 많이 들어가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짱짱한 사운드가 나오죠. 그렇죠. 일단 이 페이썸과 ARP87이 들어간 순간부터 좀 그렇죠. 요즘 소리다라고 할 수 있는 사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강력한 사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클린에다가 공간계를 하나씩 모니터 해볼게요. 네. 아날로그 코러스입니다. 네. 날소리 다 나죠? 그냥. 네. 아주 좋네요. 이 아날로그 코러스가 지금 원래 기존에 보스의 슈퍼 코러스에서 넘어온 모델인데 보스 슈퍼 코러스가 원래 정가가 14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이 아날로그 코러스가 21만 5천 원으로 약 한 1.5배 정도 가격이 네. 세진 셈이죠. 자 레이트랑 뎁스 올리면 한 요 정도까지 꿀렁꿀렁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죠? 사운드를 조절해 주실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ARP7 딜레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하게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탭 템포를 통해서 네. 네, 템포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페이썸 들어갑니다. 네, 네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렇죠? 이 페이썸에 그렇습니다. 이거 세 개 동시에 다 열어볼게요. 네. 총출동해 보겠습니다. 오,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다 나네요. 네, 뭐 충분히 정말 다 나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소 조금 단조로웠던 사운드가 모두 보강이 된 느낌.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새 하도 왈루스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 예전에 베이직하다라는 것들이 약간 싱겁게 느껴질 만큼 입맛이 좀 짜졌어. 그리고 입맛 자체가.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탠다드한 기준이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갔다. 맞습니다. 네네. 네, 물론 뭐 그 진짜 구간이 명간이란 말 아직도 유효합니다만 워낙에 좋은 옵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이왕이면은 조금 더 되는 거를 그렇죠.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네네. 네, 그런 뭐 여러분들의 뭐 여러 가지 뭐 요청에 저희가 부응을 해서 이렇게 스탠다드 페달보드를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기존의 것과 뭔가 약간 뭐 버전 뭐 버전 1, 버전 2 이 정도 느낌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다른 보드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실용적인 것들이 좀 확실히 더 좋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20만 원 더 들여서 이렇게 간다? 전 뭐 갑니다. 뭐 약간 당연히 간다라는 네.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네, 이렇게 쭉 스탠다드 올류원 올류 스탠다드 같이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바로 은총 씨부터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페달보드.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기존의 보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긴 했습니다만 쉽게 접근했는데 결과가 예전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약간 정말 뭐랄까 접근하는 보람이 있는 보드를 재탄생한 것 같네요. 저는 기존 모델이 약간 베이직 스탠다드였다면 지금 있는 약간 슈프림 스탠다드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슈프림 스탠다드 리퀴드 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20만원의 가격 향상이 다른 보드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바꿀 거면은 이 가격에 이렇게까지 올린 거를 칭찬해 주게 되겠네요. 가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바뀐 모델이 공임을 포함해서 합계를 따지면 2781,800원이거든요 여기서 35% 할인 적용해서 188,170원 거기서 이제 원단위 절삭, 천원 단위 절삭을 하고 만원을 더 깎아서 179만원으로 맞춘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탠다드 버전2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버전2인데 이건 이제 이것처럼 올류 아니고 몇 가지만 바뀐 네. 기존 것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뭐 하나 둘 셋 넷 한 40% 30-40% 정도의 네. 변화율이 있는 기존에 289만원에서 6만원으로 295만원 가격 차이 거의 없는 네. 네, 올인원 세션 버전으로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올인원 세션 버전2로 네. 유통시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타임스.